단 하루라도 엄청나게 감동적이에요. 막 진짜 이렇게 막 꿈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장면을 마주하고서 나는 정말 행복했다. 진짜 좋다. 이미 꿈 같은 장면을 봐서인지 꿈도 안 꾸고 참 잘 잤다. 짜잔. 아,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풍경이네요, 여러분. 좋다. 여기 주방은 이렇게 생겼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여행을 온다. 아까 만난 프랑스 아주머니가 설거지할 때 조금 배려를 해드렸더니 나한테 이렇게 생강을 챙겨주셨다. 여기에선 구하기 힘들지 않냐면서.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제의 하이킹 때문에 정말 온몸이 쑤시지만 그래도 하이킹을 간다. 자연이 부르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또 하이킹을 할 겁니다. 요런 산이에요. 짜자자잔. 이번에도 역시 카메라는 아무것도 담지를 못하는구나. 짜잔, 여기로 갈 겁니다. 2km를 걸어야겠네요. 갑시다. 사실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하이킹 난이도가 낮아서였는데 보면 알 거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또 다른 아름다움이네요. 진짜 다른 세상인 것 같네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멋있다. 무슨 돌덩어리들을 보고 멋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실제로 보면 막 여기에서 트롤들이 살아나올 것 같고 엘프들이 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난다. 이제 몇 걸음만 앞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엄청난 비가 나올 거래요. 눈을 가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와, 장난 아니다. 혹시나 아직까지도 눈치를 못 채셨을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저 멀리 보이는 게 바다다, 바다. 웬일이야. 하, 여러분 여기 진짜 진짜 너무 좋네요. 천국 같죠? 그림 같다, 그림 같다. 여러분, 여기 장난 아니죠. 와, 너무 좋네요. 어떡해. 저 산을 이렇게 넘어서 왔더니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에요. 이 풍경을 보면서 마시는 핫초코. 여기서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있습니다. 진짜 좋겠죠? 여기 이렇게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속상해. 지금은 6시 26분입니다. 아까 해가 저기 있길래 아, 해가 저쪽으로 이제 지나가려나 보다. 아, 해가 지는 건가? 진리가 전혀 없겠지만 저기로 가나 보다 라고 했는데 해가 이제 저기 있어요. 해가 거의 뜨는 느낌이야. 오후 6시인데 해가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마 저녁 8시, 9시가 돼도 이렇게 밝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도 맑아서요. 진짜 신기한 경험이죠? 밤 12시가 돼도 1시, 2시가 돼도 맑은 하늘! 여러분, 제가 구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별로네요. 구름이 요렇게 있는데 딱 저기에 해가 있어요. 조금만 위에 있으면 해도 보고 구름도 보고 좋을 텐데 너무 아쉽고 추워요. 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너무 미약한 존재라서 저렇게 구름이 살짝 끼면 뭐 살짝은 아닐 수 있겠지만 힘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추워요. 빨리 해를 달라. 나에게 해를 달라. 해를. 여기 보시면 사람들 다 이렇게 텐트 치고 오늘 밤을 보낼 건가 봅니다. 이야. 엄청 많아요. 공짜예요, 공짜. 돈 안 내도 돼. 물론 샤워실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야외 취침 한 번, 그리고 캠핑장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이제 자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고 캠핑장이고 굉장히 특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막 엄청난 감동?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자연에서 자잖아요? 그게 하룻밤이더라도 단 하루라도 엄청나게 감동적이에요. 막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될 정도로. 물론 보시다시피 진짜 모든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적절한 화장실도 없고 샤워 시설도 없고 이렇게 씻기고 씻을 곳도 없지만 그냥 진짜 그걸 다 감수하고라도 이곳에 있을 만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그 하룻밤이 정말 소중하고 너무 좋아요. 캠핑장이랑 에어비앤비에 있을 때는 누가 다 마련해 준 것 같고 그냥 뭔가 이랬다면
이렇게 자연에서 잠을 잔다는 건 진짜 그 하룻밤이 한 20일치의 밤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 잠자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순간까지. 약간 고생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말하면 고생스럽고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추억스러운 건데, 내가 잠잘 그곳을 진짜 이 자연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텐트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그곳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경험이에요. 자연에서 잔다는 거. 뭐 자연에서 잔다고 해서 뭐 이 자연 옆에 그 호텔이 세워져 있는 곳에서 호텔에서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손에 타지 않은 곳에서 내가 어떤 곳에서 잘지 정해서 그 1평 남짓도 안 하는 곳에 내가 내 텐트를 내 손으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다는 거. 세계여행전에는 제가 꿈꾸지 못했던 그런 버킷리스트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꿈을 꿔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건 한번 꿈꿔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저는 여기 있어도 제가 꿈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가 비치면 갑자기 따뜻해지고 쳐다볼 수도 없어요. 지금 해를 못 보고 그냥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은 것 같다. 무슨 일이냐? 왜 까먹었느냐? 진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까먹었다. 진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